비둘기한테 밥 주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씨발. 와, 드루이드야, 뭐야. 아, 진짜, 캣맘을 넘어서 비맘까지, 이렇게. 환장하겠다,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 유해 조류들 아니야, 이제? 너무 개체수가 많아갖고. 화염방사기 마렵다고. 아, 참. 존나 더럽다. 처음에는 큰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는데 주말에 청소하다 보니 딸 8살 방에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도저히 나못 참겠습니다. 창문도 못 열겠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당최 왜 시래기 위에 비둘기 밥을 주는 건가요? 관리사무소도 이건 말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청은 관리사무소 민원 들어왔다고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아래층 대답은 내 집에서 내가 밥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와. 비둘기 관련한 어떤 그런 판례들이 없었대. 부산에서. 오히려 비둘기, 가만히 있는 비둘기의 목숨을 앗아가면은 벌금형이네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받네. 비둘기 네 마리 죽였는데 새총 쏴가지고. 야, 수련 면허 없이 비둘기를 수렵하면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고? 미친. 아, 무허가 총포 때문에. 이거는 무허가 총포가 좀 크네. 사안이 크네. 2015년에는 관련 판결이, 판례들이, 청계천에서 비둘기 목을 비틀어 죽였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당했다고. 아유.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장이 조금씩 양보하자 그러는데 도대체 당최 이걸 뭐 어떻게 양보하라고 하는 건지 도리어 따져 물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건 진짜 너무 빡센데? 어떻게 같이 살아? 아니면 나 홀로 집에 그 군밤 모자 쓴그 비니 쓴 할머니도 아니고 씨바 이거 좀과 답도 없다 이거. 응? 넘어갑시다. 컵떡볶이 근황. 보스 컵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 그만. 근데 좀 사이즈가 크잖아. 우리 때는 300원이긴 했는데, 그때 그걸 기대하면 안 되지. 빼빼로도 원래 2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빼빼로 200원이었다가 3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700원이었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지금 빼빼로 1,500원이야? 미쳤다.
너무 옛날이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무 옛날이다 나 중학교 1학년 때야 작은 컵 500원 큰 컵 1000원 공문을 아니었냐 그런데 이젠 원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갖다 붙이네 막장이다 막장 애미 없네 떡볶이 왜 이렇게 올려 쳐주게 해주지? 맛대가리도 없는데 아니지 떡볶이는 사실 식감으로 먹는 거지 어? 호날두 나비 효과? 글레이저가 매 가문 메뉴 매각 처리를 지시했다고? 메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리버풀도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 매각은 그냥 판다. 다른 구단주가 인수하면 되는 거니까 존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네. 40 넘어서 뭐 결혼 포기한 이유 이거보다는 디지털 이 풍화 현상 이게 더 지린다 근데 2021년도 자료네 작년 건데 왜 이렇게 디지털 풍화 현상이 심하냐 열화됐네 40 넘어서 결혼 포기한 이유 소개팅이나 선은 100회까지 해봤고 키스 빵 섹스 빵 손잡았는데 뿌리침 1회 그냥 안 하기로 함 야 저 사람 뭐가 문제일까 그래도 소개팅이랑 선이 100번이면 뭐라도 볼 게 있다는 건데 직업이 괜찮을 듯 얼굴이 괜찮으면 성격이 아무리 개족 같아도 100전 영승일 리가 없음 외모 품평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세요 반에서 외모 하위 0.1%의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연애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 보이나요? 맥심이래 맥심 뭐야 아니 뭐야 좋아 죽네 애들 태국이구만 태국
아, 양준혁, 양신. 야구선수. 19살 연하랑 결혼했잖아요? 집안일을 안 한다. 새벽 3시까지 남사친과 논다. 내가 운동선수여서 아내를 꽉 잡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모시고 산다. 신혼 초에는 집안일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됐는데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있다.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냥 설거지 내가 다 해버렸다. 그러면 고마워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한다. 이 아내는 아니다. 반론의 기회를 달라며 억울해했지만 양준혁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다 주로 한다. 내가 잔소리하게 되면 싸움하게 되니까. 봉신이네, 봉신. 아, 사랑이 식어버린 건가요? 와이프가 19살 연하인데 이제 재즈 가수 출신이라네. 박현선. 아침밥에 대한 로망이 있다. 뭔가 불쌍하다. 아, 너무 불쌍한데, 뭔가? 모든 재산은 공동명의. 이거 와이프분,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그냥. 표정 관리 안 되시는데? 운동만 해와서 그런지 완전 꼬고 잡혔네. 이거 보니까 왜난 이렇게 주영이가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아, 진짜 주영이가 내가 좀또저 와이프 자랑해서 참 죄송하지만 얘 진짜 대박이에요. 무력도 없고 사치욕도 없어갖고 명품약이 입 밖으로 1도 안 꺼내고 예 그냥 패딩 하나 사달래 같이 입재. 무슨 패딩? 난 적어도 뭐, 저, 뭐, 뭐, 한 2, 300만 원짜리 패딩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 사실은. 아니, 노스 패딩 같이 입재. 아, 나 진짜. 그래가지고 어제 영화 보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노스 매장 갔어요. 예. 노스 매장. 아니, 노스가 뭐가 비싸? 20만 원대, 30만 원대인데, 응? 보니까 가격이 막 23만 원, 막 30만 원 이러더라고. 결혼 전에는 모른다. 이런 거 보면 윤태호는 돼지 중에 가장 알파메 이름. 본능에서 나오는 레드필이 있나 보.
그치, 밖은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다니지. 야, 댓글 43개나 달렸네. 설거지 당하고 설거지도 하고 있네. 아이 씨발 뻘하게 터지네 이거. 어? 속 터지네 양가영. 공동명의.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 제발 방송이라고 해줘. 19살 연하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재즈한다고? 주변에 남사친만 있겠네. 전 세계 최고의 미녀와 살아도 저렇게까지는 안 한다. 야, 근데 이분 욕 진짜 많이 먹었겠다. X됐네, 그냥. 넘어갑시다. 아, 이 파키아오랑, 예. 아니, 파키아오가 왜 이분이랑 싸우는 거야? 나좀 이해 안 가. 아니, 이분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니지 않아? 아니, 아무리 이벤트 매치라고 할지라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훨씬 많지. 유튜브 안본 사람도 모르지, 이분 누군지. DKU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약간 좀 그, 격투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빌런 취급 당하는 분들이야. 빌런 취급 당하는 분이야. 보는 게 이게 약간 보면은 뭐 무슨 흡사 유사 무술 아 유사 격투에 가까운 어떤 그러니까 격투기 실제로 하시는 이종 격투기 MMA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거의 약간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기치료 받는 것 같고 꼭 무슨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파키아오랑 붙지?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우성 씨가 엄청 신랄하게 깠잖아. DK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 바뀐거야? 안녕하세요. 야생마 유우성입니다. 인터넷에서 난리, 상난리, 개난리가 난 대답자가 있어서 저한테 엄청 댓글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냐. 실적이 두 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리미랑 허리미 못 써서 힘이 반절로 줄어들어. 자, 봐보세요. 툴을 칠 거 아니에요. 1인칭 펀치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밀어치기, 밀어치기. 상대방의 일자로 다리가 일자로 됐을 때는 버티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밀면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뭐 짰는지 모르겠는데, 밀면은 당연히 밀리죠. 그것도 아니죠. 근데 상대방의 다리만 하나만 뒤로 빼고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1, 2, 3, 4, 5, 6, 6, 9, 10. 누가 여기서 이렇게 줘야지. 그냥 때려버리죠, 이렇게. 어쩌나, 그냥 때려버리지. 그냥 때리지. 뭐하러 이거를 누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 그러고 있어요, 나 지금. 와,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뭘 여기서. 1인치로 밀고 여기서도 밀고 여기서도 이게 어깨다 봐보세요. 여기 손이다 여기 얼굴이다 쳐봐. 조금만 안 맞으면 안 맞아. 그냥 때려버리지. 이거를 봤잖아요. 여기서 이걸 누가 치고 있어. 그냥 빵 치고 가지. 붙었을 때는 될 수 있죠. 빵빵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더티복싱이라고 이 어깨로 상대방을 이게 밀어놔. 이렇게 쭉 여기 공간이 비잖아. 그때 때리는 거. 물론 붙어갖고 여기서 빵빵 칠 수 있어요. 코노메코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티복싱을 하게 되면은 쭉 밀었다가 빵빵 바디까지 때릴 수가 있죠. 이게 글러브를 낄 때 우리가 납사위 글러브 끼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원래 글러브를 끼면 끝까지 당겨갖고 주먹을 진 상태에서 글러브를 끼면 이 안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완전 딱 붙어있잖아요. 손도 왔다갔다. 근데 글러브를 처음부터 낄 때 손에다 끝까지 안 끼고 낄 때 이렇게 다 끼잖아요. 끼지 않고 이렇게만 빼서 끼는 거야. 주먹이 한 뼘 정도 더 나와요. 이렇게 끼면 뭐가 좋냐면 쌤 치는데 되게 좋아요. 소리도 좋고 거리도 넓어지고. 근데 똑같은 써봐. 자, 여기서 내가 정확한 글러브 낀 상태로 잽을 쳐볼게요. 안 달아. 지금 공간 이만큼 비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핑거 잽은 글러브를 살짝 뺀 상태의 글러브가 많아요.
왜냐면 주먹을 던져주고. 야, 파키아오랑 도대체가 VVIP석 300만원, 와. 일반 150, 알석 100만원. 손석구, 마동석, 이상엽, 김영철, 김종구, 김희철, 신동, 서장훈. 야,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구나. 파키아오 보려고 가는 것도 있겠지. 이때 허정무 욕 엄청 먹었었지 그때. 저때 해설 이상하게 한다고. 미카미와 롯데월드 왔었어요? 이야, 미카미 유아가 잘 벌까? 아니면 여케미도 잘 벌까? 어깨 탑이잖아 미카미 유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마 저 AV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얘 일마 뭐 하기 전에 뭐 했어? 살색이 어서 오고 아이돌이었어? 아이돌이었구나. 오우씨, 뭐야 이거? 이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와, 존나 충격이더만.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래 진짜로. 와, 악마를 보았다? 그게 떠오르더라 나는.
이승기 그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녹치본이 녹치본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새끼는 내가 어 죽을 때까지 씨발 뭐 어 저거 하겠다 했던 그 문구에 사실 그게 녹취본이었던 거지. 디스패치에서 풀었어. 이승기가 음원 정산을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낸 거야. 왜 나는 내 여자라니까 어, 삭제 결혼해줄래 등등 그렇게 무수히 많은 노래들을 히트곡들을 냈는데 왜 나는 음악적으로는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 나는 어떤 성격이냐 너를 진짜 봤지. 나 되게 차분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지는 스타일이야. 진짜 이러거든. 들려내 받으면 야이 ᄉ 이래. 그 내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내 병이야. 너무 무서워지고 냉철해져서 제가 저자 진짜 살인마가 되지. 내가 진짜 악질한 악질 인간이 되지. 그거였어. 난 굉장히 되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진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어. 그냥 이제 뭐 그냥 막가라는 식으로 내가 좀 더 보냈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뭐 그냥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시끄러. 내 이름을 거를 대박이지. 시끄러 그만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권력 아주 그냥 권력형인 거지. 어. 권위주의의 끝판왕이랄까? 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사한테 어? 이사짜리면 그래도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봐봐잉. 그럼,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끝을 죽인 데 쓸 거야. 내가 진짜야. 대표. 시끄러. 가만히 있어.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죽일 거야. 야,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니 뭐가 줄여. 그리고 시끄러.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부터. 자 내 말 들어. 야 우리가 X한테 했는데 지가 안 한 거잖아. 그 이낙연 씨가 잘 한 거잖아. 아니 준 거잖아. 그것이 명령백백히 밝히겠다는 게 왜 X야. 어? 아니 맞잖아.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지 마.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알아. 알아. 어떻게까지 했는데. 야. 아니 얘기하자고 이런 자리 만든 거잖아요. 내 뭐 잘못했는데. 진짜 9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요. 이사님. 알아. 알아. 돌아왔을 때 진짜 개무시당하고 아! 그 앞에서 이승기 씨 그 다 끝났다 그러고 너도 노선도 잘 타라 그러면 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다 참았다고요 그때는. 야 미쳤다. 야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진짜 악명 높은 곳이구나. 이 지금 누구누구 있어요? 청담동에 있네 회사가. 윤여정, 이선희, 이서진, 이승기, 박민영, 서범준, 최규리. 야. 터졌다 사이트.
이선희는 중립기어 풀고 비난 박아도 될 듯 몰랐을 가능성이 0.0001%도 안 된다. 왜? 저 대표가 이선희 매니저 출신임. 어? 권진영이 실제로 이선희 매니저 출신이고 후크엔터 1호 연예인이고 이승기를 직접 발굴하고 키운 게 이선희인데 한때 이선희가 후크 등기 이사로 있었던 적도 있었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모를 수는 없는 빠꼼인데 최근에 정상 관련해서 이승기가 이선희한테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지금 드라마랑 광고 수익으로도 부족하냐고 회사 사정이 힘들어 돈을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언급했었다고. 아하.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나서서 말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마 이 일에 있어서 절대 떳떳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겠지. 돈을 먹었든 그걸 눈감아줬든 누구 무조건 잘못은 있다. 야 이거 사안이 큰데? 권진영만 날아갈 만한 일이 아닌가 보다. 정보 공유자들끼리만 이 수익을 나눠먹은 게 아니겠냐. 주식 임직원들한테 무상증여한 거 보면은 직원들을 잘 챙기는 회사라는 건데 근데 이것들도 정보 공유자들끼리만 수익을 나눠먹은 것이 아닐까. 소속 연예인들한테는 숨겼을 것 같다. 이승기가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지들끼리 공유하는 음원 수익 정산 문자가 이승기한테 잘못 가게 돼버렸는데 그걸로 이승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와... 이거 이선희도 엮여있으면은 이승기 진짜 뒤통수 얼얼하겠는데? 이야 이거 크다. 이선희 지금 위팅을 쳐볼까? 신욱이 일단 출연이 얼마나 좋아. 출연료 받는 게 아니고 JTBC 지분을 받아. 혹시 뭐 출연료라. 진짜 몰랐던 거네. 포크 엔터와 이승기의 음원 수익료 분쟁에 있어 이선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선희는 이승기와 같이 후크의 소속 연예인이며 이승기를 이선희가 발탁했으며 대표인 권진영이 이선희의 매니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크 창업 당시 사장이 권진영이었고 이후 연예인이 이선희였다. 사람들의 의심은 10년을 넘게 이승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이선희는 몰랐을 리 없고 사실상 한패라는 추측이 많지만 이에 대한 이선희의 최근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선희는 이승기가 빨린 것을 모른다는 입장이며 자신 또한 후크의 소속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소문처럼 토크의 2대 주주도 아니며 토크 주식은 1%도 없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자신이 사측이 아니다. 일단 이선희의 입장은 이승기가 당한 것을 몰랐고 자신 또한 회사에서 위치가 이승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선희가 밝힌 입장이다. 끝.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 근데 이런 찌라시 유튜브 영상 보지 말자. 야,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이승기 매니저 카톡 유출본이 떴다고? 진짜?
승기 형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는다고 커피랑 27,000원 결제했습니다.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벤 정리 후 퇴근하겠습니다. 권진영이 일과 후나 전식되는 개인 카드로 유도해. 네, 알겠습니다. 승기 형이 SSG에서 간식 및 에너지밥 구매 부탁해서 29,800원 결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건 카드로 유도해. 와, 죄송합니다. 리틀 포레스트 촬영 때 먹는다고 해서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개인적인 물품 구매 때는 개인카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본 리딩 장소 주차비도 14,500원 결제했습니다. 주차비 미친 거니 주차 가능한 곳에서 하자고 해. 저녁 이후 저녁 식사 자리 하겠습니다. 이거 2021년도에 2020년도 요맘때쯤이었으면은 엄청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라나 회사가. 야, 뭐 이런 것까지 아껴? 씨발 좀 심한데? 야, BJ도 안 저래.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아니 씨발. 아니 이승기라고, 이승기. 아, 뭐 윤태훈도 안 저래. 아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막 상품권 10만원짜리 막 쏘지. 어? 야. 야, 이거 나보다 심한데? 아니, 나보다가 심한 게 아니라, 씨발, 나는 여기랑 관련이 1도 없어. 랄프가, 여러분, 멍청해 보여? 어리숙해 보여? 랄프도 머리가 나보다 똑똑한 놈이야. 걔가 내 옆에서 지금, 저 4년째 저기 하고 있는데, 매니저로 있는데. 어? 랄프 롤 챌린저 출신이야. 나보다 똑똑한 놈이 내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겠냐고. 저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야, 천해! 천해 기분 나빠. 권진영이랑 비교하는 건 진짜로. 오늘 승기형 일정입니다. 어젯밤에 연락이 와서 지금 보고 드립니다. 11시 30분 치과 진료. 1시 경기도 광주 골프장 내려만 주고 사무실로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개인적으로 하라고 몇 번 말하니. 너가 그렇게 하니까 승기가 그 모양이야. 싫은 소리 안 하고 동생만 하려면은 나가라. 아, 매니저 역할 좀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골프장 이동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제 승기형 개인 콘텐츠 촬영 후 차량을 남양주에 두고 택시로 복귀하였다고 해서 오늘 한번 부탁했습니다. 내려준 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복귀한다고 했으면 현재 복귀 중에 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땡땡땡 차량으로 승기형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커트 끝나고 내 심부름 하나 해라. 네 대표님. 어딨니? 운동하러 갔습니다. 너랑 매니저 한 명 더 카드 두 개 가지고 버버리 매장에서 땡땡시 찾아서 권 대표님 옷 결제 좀 해주라. 300이니 카드 두 개 가져가. 몇 시에 갈 수 있어? 와, 사탄도 저런 씨발놈의 사탄이었구나. 야, 사실 모든 법인 카드 한도가 200인 줄 알고 제작진이 걱정돼서 이승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대. 진짜. 몇 명 나갔네 벌써?
박민영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